네. 팁 콘서트 어떤 코너인지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최고의 스타 NCT와 함께 하고 있는 2017 슈퍼 라디오 드립 콘서트 2부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환호해 주세요. 네, 2017 슈퍼 라디오 드립 콘서트에는요 매주 정말 핫하고 힙한 출연진이 대기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과 스타들이 함께 드립을 빵빵 쏘는 시간이에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엔나나 홈페이지에서 매주 어떤 스타가 출연하는지 확인하시고 그 스타가 멋진 드립 날릴 수 있도록 전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을 재미있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매주 다양한 주제, 다양한 상황을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참신하고 재미있는 드립을 날려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날려주시면 되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과 카카오톡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SBS 파워 FM 플러스 친구 맺으시고 엔나나 시간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오늘 NCT 멤버들이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멤버들에게 다양한 드립을 날려주셨는데요. 하나씩 만나볼게요. 네. 네, 러브미성님이 보내줬습니다. 네. 이리 오느라 테일이 오느라. 네? 오늘 알다. 아, 왜 이렇게 반응이 반응 아 이리 오느라 페 이리 오느라 이거군요. 네. 이거였습니다. 네, 러블리 MC 토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정 도영아, 음악 방송 MC를 하며 SBS 공개홀에 떨어뜨리고 간 너의 요정 가루. 비천한 인간인 내가 감히 주었어. 잘 간직해둘 테니까 요정력 떨어질 때 연락해. 네, 연락하겠습니다. 예. 요정력. 좋습니다. 네. 그러면 테일이 형, 아 테일이 씨 한번. 세 번째. 아, 네, 만약에 여동생이 있다면요 멤버들 중에서 얘는 절대 못 시켜줘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유는요? 예, 테일이 형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 궁금하다. 아, 멤버들 중에서 얘는 절대 못 시켜줘. 또 진짜 사람... 여동생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뭐 다 소개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윤니니? 왜요, 왜요, 왜요? 이유 살짝. 아, 윈니니가 이제 너무 그 윈니니를 챙겨줘야 될 게 많아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약간 여동생이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윈니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얘기가 있나요? 나는 근데 네. 아마 한국어 너무 아직 어려워서 네 못해서 그래서 많이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 또 막상 또 중국어로 하면 또 윈윈이 그렇죠. 챙겨 네. 반대로 맞아요, 맞아요. 챙길 매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ANOUBELL022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 사실 태영 오빠 진짜 혈액형 뭔지 알아요. 태영 오빠는 인형. 와 인형 피어 turn up. 인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씨? 인형 없어요. 인형 맞나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형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형 아닌가요, 우리 형? 오, 우리 형. 미남 형. 호감 형. 이건 뭐지 형? 그만할까 형? 네, 그럴까요. 네. 네. 네, 형. 지존 법사님이 보내줬습니다. 네. 유타 오빠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저예요? 시간 뭔지 아세요? 시간. 바로 왔다시. 예. 지존 법사님이 네. 무한해하시지 않게 네. 너무 잘해요. 네, 반응들을 좀 이렇게 해주셔야죠. 네. 나는 지존 법사님 좋아해요. 네. 그럼,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소진님. 네. NCT 다음 유닛은 밴드라면서요. 마이 허즈밴드?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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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아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네요. 크리에이티브하네요. 이게 참. 반응이 그렇네요. 네, 아, 이게 사실 저희가 직접 저희의 얘기를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네. 근데 너무 좋네요. 아, 저는 네. 저는 제 얘기를 하나 하고 싶네요. 여기 딱 하나 보이네요. 네. 3138님이 보내줬습니다. 네. 서자니는 서서 자요? 앉아서 자요? 누워서 자요. 누워서 자요. 자니는 앉자니. 잘 자요. 네, 귀여운 주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 자주 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비행기에서 제일 비지한 멤버는 누군가요? 제 생각에는 도영인 것 같아요. 대박. 근데 이걸 진지하게 진짜? 답한 형도 대박. 아니. 비즈니스에서 좀 네. 비지한 멤버를 물어보세요. 네. 제가 왜 비지한가요? 기내식을 네. 그렇게 다 시켜먹는 사람은 아, 맞아요. 네, 여기도 있어요. 아, 근데
제 이상이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네 왜냐면은 네. 그 제가 그 사실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이게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탈 때도 있잖아요. 네. 다른 그 항공에 네. 네. 그러면 이 나라의 비행기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봐야 된다. 아니, 근데 라면만 먹고 있었던데. 라면은 한국이니까 먹어야 네. 된다. 아, 네, 근데 제가 그 저번에 도영 씨가 얘기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다 일어났는데 굳이 그렇게 배는 안 고픈데 그래도 기내식이 이제 한 2시간 있다 나오니까 지금 먹어야지 그때 먹을 수 있겠다 하면서 먹었다면서요. 아니 왜 그 아니 그게 사실 비행 시간이 7시간이 남았어요. 네. 네. 근데 그 조식은 아침 식사는 한 2시간 전에 나오는데 네. 아 지금쯤 먹어야 조식 타이밍 때 배가 좀 더 고프겠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 네. 그 먹었던 기내식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다. 저는 사실 라면? 라면. 아, 이게 아, 라면. 네, 라면이 네. 맞아요. 네. 라면이 맛있습니다. 네. 라면 좋아요. 네, 또 이런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A9780515님.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거울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태용 씨? 아 이거는 태용이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궁금해요.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여드름을 아 피부가 먼저 피부 관리 그럴 네, 수 있어요. 진짜? 네, 근데 네. 진짜 태용이 형 그 피부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나도 저도 네. 개인적으로 저 바람. 네 좋아지면 훨씬 더 이렇게 잘생겨질 거예요. 미모가 이렇게 업할 텐데 아. 아쉽네요. 그리고 이 또 재밌는 질문 있습니다. DMSDUD020702님이 이건 저희끼리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NCT 멤버들 중에 카메라 앞과 숙소에서의 갭이 큰 멤버가 있나요? 태일이 형이죠. 얜 정말 이 정도다. 폭로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수위를 이거 그러면 갈치다. 이거 갈치.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오케이. 오 그럽시다. 하나 둘 셋. 지금 세 명이 윈윈 아 세 명 두 명이 윈윈 윈윈 아니야 아 윈윈이야? 아, 누구야 태용이 아, 태용이 형이 세 표 두 태용이 형이 두 표 아, 윈윈이가 두 표 그리고 태일 형이 두 표 아 그러네 뭐, 나눠져 있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한 명씩 설명해 볼까요 네 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나부터 할까 네 윈윈이는 사실 굉장히 그 자유로운 사람인데 되게 숙소에서 되게 자유롭잖아요. 네. 엄청 자유롭죠. 알죠? 그 숙소에서 그쵸? 자유로운 모습.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오히려 더 그 윈윈이한테 가서 장난도 치고 네. 막 같이 놀려고 하는 편인데 방송에선 그 카메라가 켜지면은 되게 이렇게 너무 긴장하고 네. 아. 딱딱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유로운 모습을 네. 빨리 진짜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네, 조금 전에도 막 답을 하는데 손이 네.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윈윈아, 네. 그게 매력이야. 화이팅. 아직 볼수록 매력을 아직 못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윈윈 아 장난 아닙니다. 윈윈 씨 매력 엄청납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태일 형을 골랐거든요. 네. 태일 씨를 고른 이유는 카메라 앞에서 되게 조용해 보이는데 우리끼리 있을 때 제일 웃기지 않나요? 저는 태일 씨가 그렇게 웃긴데 팬분들께 안 보여주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제 생각에는 태일 형은요 있잖아요. 저희가 캠을 하나 사서 그냥 이렇게 아. 거치캠으로 두고 그냥 평소의 네. 일상생활을 담으라고 네, 하면은 정말 뭐 정말 웃길 거예요. 네. 네. 저도 태일이 형을 골랐는데 네. 태일이 형은 이제 맏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거의 가끔씩 이렇게 부르거든요. 막내 같은 맏형이라고 부르는데 네. 아, 정말 막내 같아요. 아 방도 같이 쓰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네. 어떠세요? 막내 같아요. 아, 지금 태일이 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황수영님이 네. 보내셨어요. 네, 네. 태일 오빠 어깨에 짐이 너무 많아 보여요. 어깨가 맨날 축 처져 있잖아요. 짐 좀 내려놔요. 멋짐. 와. 대박. 나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다가 마지막. 저도 네.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네, 지금 딜 코너인 걸 까먹고 있어요. 네, 우리 코너. 아, 네. 그러면 태용이 형을 뽑으신 분들은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 누구예요? 저는 저요. 아 저는 민민이랑 태용이 형이랑 이렇게 고민했는데 태용이 형은 일단 그 약간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애교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 면과 굉장히 또 이렇게 정색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면. 그 두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때는 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어떤 때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태용이 형을 골랐어요. 딱 이때 되게 좋은 질문 0392님이 보내줬어요. 네. 다른 그룹과는 다른 NCT 127 만의 입덕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단신이 팬이라는 거. 오, 드립. 오. 와우.
왜? 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네.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며칠 전에 공항에서 재현이가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기억해요. 팀은 약간 어벤져스 같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캐릭터와 성격이 전혀 겹치는 사람이 없어서 네. 만약에 나중에 뭐 그런 진짜 저희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할 수 있다면 네. 많은 매력을 이렇게 뿜뿜하지 않을까. 진짜 네. 저희는 어벤져스 같아요. 진짜 그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강한 무기도 다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다르고 뭔가 각자만의 매력이 진짜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오컬처죠. 김소윤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하루만 다른 멤버가 될 수 있다면 되고 싶은 멤버는 누구인가요? 이런 거 재밌어. 이런 거 진짜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 그래도 자니의 끼로 가지고 싶어요. 아, 네, 저의 끼요 아니면 키요? 키. 키. 아. 네, 키를 가지고 칼 스킬을 좀 자신 있게 걸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걸어 싶어요. 근데 유타 씨 뭐 충분히 멋있게 걸어 다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리듬 있게 걷는다고 우리 친구가 말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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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윈민 씨는 만약에 하루만 어떤 멤버로 살 수 있어요? 어떤 멤버와 바꾸고 싶나요? 저는 또영 형 바꾸고 싶어요. 왜? 왜요? 왜냐면 또영 형 머리 너무 좋아요. 저도 하루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도영 씨가 좀 머리? 똑똑한 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저 제가 봤을 때 위민 씨도 되게 똑똑해요. 맞아. 네. 네. 맞아요. 사실 위민 똑똑해요. 네. 또 다른 멤버 네. 없어요? 그러면 일단 생각하면서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그 태일 씨가 하나 골라주세요. 무한저가 들을까요? 굿띵을 들을까요? 저는 무한저가 듣겠습니다. 야, 타이틀곡. 네, NCT 127의 무한저가를 듣고.